네, 안녕하세요. 성북구 통통동네시사입니다. 동작구 모두연구소입니다. 강북구에서 온 인수봉 숲길마을 협의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용산 FM 황혜원입니다. 네, 동대문구에서 온 시민나루 심소영. 정담입니다. 네. 성동구에서 온 마디마디 원동업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양천구에서 온 이시우입니다. 저 강동구에서 온 온마을 위투부입니다.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들이 영화 만들기 모임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청년들이 많이 커서 이제 대학생으로 성장했고 그때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어른들이 다시 그 청년들이 마을을 경험했던 그 공동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청년들과 그 다음에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영상을 만들어보자. 그래서 가을에는 짧게 영상 만든 걸 옴니버스 마을 영화제라도 한번 해보자. 이렇게 해서 모였습니다. 이제 지면이라든가 혹은 이제 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신원삼동 주민들에게 이 도시재생이나 혹은 이제 마을의 변화 같은 것을 소식들 전해가지고 주민분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. 올해 마을미디어 사업은 이제 그 활동단체 지원 사업이 일단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. 그래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거점형, 매체형, 복합형, 아이템형 이렇게 4개 단체에 78곳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될 예정이고요. 활동단체 사업 외에도 뭐 활동과 학교 같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, 그리고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사업들, 그리고 마을미디어를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사업들, 그런 것들이 예년과 비슷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, 올해 특별히 좀 진행이 되는 것은 이제 향후 내년 이후에 이제 마을미디어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까요? 좀 큰 변화를 좀 앞두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올해 좀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마을미디어 참여단체 분들에게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. 마을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. 센터와 활동단체, 그리고 활동단체와 참여자분들, 이렇게 서로 다 할 것 없이 우린 서로 같은 을이기 때문에 서로 고마워하는 관계로,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,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시민나루 화이팅! 이시우 화이팅! 마디마디 화이팅! 온마을 위트북 화이팅! 마을 미디어로